왜요? 회사 잘한다. 바지가. 하지만 오늘은 엑스트림 하우스에 씨앗이 열렸어요. 그 씨앗 최종하는 거랑 파종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 잠깐. 저 혼자면 독하고 타질 것만 같은 당신. 이 노래 모른다고? 저작. 씨앗이 익으면 이렇게 밀어내. 그래서 지금 흔들기만 해서 떨어질 것 같거든. 네. 수확 준비가 됐다는 뜻이야. 익으면 이렇게 다가 점점 밀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떨어지게끔. 이 밑에 보면 달랑달랑거려. 그러네요. 이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바닥에 툭 떨어져.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받아서 심는 거야. 모주는 이 친구예요. 암스리움 카롱이라고 하는 애인데. 네. 매그니피컴 하이브리드 개체예요. 그래서 매그니피컴 원종은 여기 있습니다. 얘가 매그니피컴 원종. 크다. 이번에 잎이 엄청 크게 나왔어. 준비된 씨앗은 손가락에 그냥 손바닥에 이렇게 그냥 슥슥 비비기만 해도 후두둑 떨어져. 이거 봐. 이게 오늘 많이 떨어지겠다. 사실 그 전에도 좀 몇 개 땄는데. 네. 오늘 또 오늘 유난히 많이 나오네. 뭐 저렇게 밀려 나온다는 거구나. 억지로 이렇게 뽑아서 떼면 안 되나요? 보통 하나에서 씨앗이 얼마나 나오는? 매그니피컴 계열이, 얘가 매그니피컴이잖아요. 네. 매그니피컴 계열이 씨앗이 많이 나온대요. 씨앗을 많이 만든대요. 그전에도 이 친구가 씨앗을 만들었었거든. 네. 그때는 많이 안 나왔어. 그때는 10개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금 눈대 준 것만 봐도 지금 뭐야 몇 개야. 한 30개에서 40개 사이 정도 달린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를 바로 심냐? 그건 아니야. 네. 왜냐면 이 친구를 까야 돼. 깐다고요? 응. 네. 자, 이게 베리예요. 말 그대로 안쓰리움 베리야. 네. 근데 얘를 이렇게 터트리면 이렇게 쏙 하고 속살이 나와. 보이지? 와... 아예 과즙이고 이건 과즙 껍데기고. 네. 이게 속살이에요. 네. 이게 씨앗이야. 그래서 얘를 심어야 돼. 처음 알았어. 이걸 통으로 심으면. 네. 이거에서 곰팡이가 나. 아... 그래서 얘만, 얘도 심지어 물에 헹궈서 심어야 돼. 왜냐면. 네. 이 과즙기가 있어가지고. 네. 곰팡이가 나. 아... 손에 과즙 묻은 거 봐. 끈적해 보이지? 콧물 같아 보여. 실제로 냄새는. 그걸 왜 냄새 맡아요? 실제로 냄새는 그냥 약간 베리 냄새 나. 실제로 살짝 맡아봐. 냄새는 더 없어. 싫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깔게. 이렇게 쏙 하면 나옵니다.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인다. 지저분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여기 보면 씨앗, 내가 씨앗 몇 번 파종해보고 해본 결과 알아낸 건데. 네. 이 끝에 이렇게 초록색에. 네. 이 뭔가 생장점처럼 보이는 부분 있지. 끝에 초록색 부분. 네. 이 끝에 점. 네. 여기서 뿌리가 나와. 아. 심을 때 얘를 이렇게 거꾸로 심어야 돼. 꿀팁.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꿀팁. 아, 이렇게 까서 심는 거군요. 그대로 심으면 곰팡이. 까고 헹구고 심어야 돼. 이 과즙이 아직 묻어있어서 끈적거려요. 안쓰리면 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알레르기가 없어서 다행이지.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네. 뭐 올라올 수도 있어. 아. 뭔가 좀 지저분하지. 약간 지저분한 작업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건 정말 몰랐다. 이거 널리 알려진 사실인가요? 아니요. 안쓰리움 씨앗 이렇게. 네. 발화시키는 사람, 파종에서 발화시키는 사람 많이 없을걸? 왜냐면 안쓰리움을 이렇게 씨앗 맺히려면. 네. 저렇게 덩치 큰 모죽이 있어야 되고. 네. 일단 꽃을 피우려면 습도가 높은 환경이 있어야 되고. 네. 저것도 꽃 달리고 씨앗 맺히는 데까지 4개월 걸렸을걸? 4개월이요? 꽤 오래 걸리네. 손 좀 닦고 올게. 네. 너무 징그러. 이건 뭐예요? 클라리스야. 클라리는 좀 씨앗이구나. 클라리는 씨앗이 좀 오래 걸려. 얘는 아직 익으려면 멀은 건가요? 거의 6개월 넘게. 6개월이나 소요돼요? 거의 6개월 됐어. 아, 6개월 됐다고요? 그럼 익은 거 아니에요? 익으려면 주황색으로 익어야 돼.
그럼 뭐가 부족해서 그냥 탈락해버렸나? 탈락하려면 또 화약을 줘야 되거든? 네. 발색으로 변해야 되거든? 근데 네. 많이 익었어. 지금 많이 밀고 올라왔잖아. 그래? 응. 또. 얘 그... 말고, 얘도. 네. 얘도 클럽. 오. 또. 근데 주황색으로 익어야 돼. 열린 애들 또 있을까요? 지금 이제 꽃핀 애들 있는데. 네, 꽃핀 애들은 많이 있더라고. 응, 여기도 꽃 피고 있잖아. 얘는 뭐지? 얘 클라리 하이브리드. 얘도 이번에 꽃 폈어. 얘 암꽃이다. 이게 학교에서 보면 약간 꿀 달려있는 거 보이지? 응, 꿀이. 그게 암꽃이야. 숲꽃은? 네. 어, 맞아. 꿀이 송골송골 맺혀있어요. 그게 암꽃이에요. 얘네 암꽃, 암꽃, 숲꽃이 네. 같은 시기에 안 펴. 아. 자가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아하. 그래서 지금 얘는 꽃가루가 묻혀있거든요. 네. 이렇게 약간 하얀색 가루가 보이잖아? 정확히는 노란색 가루인데 초점이 언제 피는군요. 네. 이게 숲꽃 꽃가루. 아~ 그래서 씨앗들 한번 네. 물로 헹구고 올게. 아 잠깐만요. 끈적거려서. 어, 그래요. 네. 흙에 안 심고. 네. 숲에 심습니다. 지금 뭐 잡다한 게 좀 많은데. 네. 지금 애들 보면 봄숲입니다. 정답. 아, 밖에서 할까요? 좀 밝으니까. 네? 보면 미리 파종한 애들이 있어. 보이지? 아, 네. 보여요. 같은 애들이야 얘랑. 근데 그 와중에 몇 개 네. 발화했던데? 어디 보자. 아, 얘 발화한다. 얘 보여줄게요. 초록색 점 보이죠? 잘 안 나오나? 어, 보여요. 완전 잘 보입니다. 그치? 발화했습니다. 아, 네. 여기 이파, 이 뿌리 난 거 봐. 오. 오. 아, 뿌리가 먼저 이거 봐, 나오는 이거 봐, 거예요? 이거. 보여요, 보여요. 다시 닦아놔줘야지. 뿌리가 먼저 나와. 뿌리가 먼저 나와. 뿌리가 먼저 숯에 박고 네.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오더라고. 아. 그럼 나머지 친구들 오늘 심어주죠. 이렇게 위에 초록색 네. 점 보이죠? 네, 보여요. 여기서 뿌리가 나와서 이게 거꾸로 심어요. 숯에 바로 들어가라고. 얘도 거꾸로. 숯에 바로 뿌리를 박으라고. 그 점 부분이 아래로 가게 심는 초록색 점이죠. 초록색 점 말고는 뒤에 이렇게 갈색 점이 있거든요. 보이죠? 갈색 점. 네. 여기가 아니라 이 반대쪽 초록색 점. 여기서 뿌리가 나옵니다. 보통 뿌리 나오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나와. 진짜 빠르다. 씨앗이 익는데 오래 걸리는 거에 비하면 발화는 진짜 빨리 해요. 근데 유묘가 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많다. 왜? 학대해서 죽지 마. 이파리랑 자꾸 뽀뽀하시네요. 야. 멀리서 보잖아요? 달고나 뽑기 하는 사람 같아요. 뽀뽀. 했다. 징그럽다 뭔가. 오. 원래 뚜껑을 덮거든? 완전 네. 밀폐하려고? 네. 근데 여기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 습도가 충분히 높아서? 안 덮어도 돼. 대신 빛이 좀 안 드는 곳 구석에 두고 있어요. 어, 빛이 많이 들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어, 혹시 말라버릴까봐. 말라버릴까봐. 끝! 아까 유묘 보여주신다고. 발화하고. 네. 한 2개월 우와. 키웠나? 헐. 이거 최종에서 키우신 거죠? 얘도 엄마는 얘야. 네. 엄마는 얘고? 네. 아빠는 얘야. 아하. 네. 그 클라리 매그니 비컴 하이브리드. 네. 이것도 최종에서 키우신 거라는 거죠? 얼마나 걸리셨다고요? 저렇게 발화해서 네.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3개월? 3개월 꽤 어. 오래 걸리네요. 발화해서 이 정도 키우는 데까지? 내가 좀 늦었을 수도 있어. 이사하고 막 하느라. 정신없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와. 얘는 선물 받은 개체인데. 너무 귀엽다. 이파리 하나에서 시작했어. 네. 이파리 하나에서 시작한 개체인데. 얘는 겨울에 받았지? 네. 겨울에 이파리 하나짜리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키우는데 우리 5, 6개월 걸린 거지. 꽤 오래 걸리네요, 시간. 어, 얘 꽃가루 있다. 이거 봐. 네. 왼손에다 이렇게 묻혀볼게. 네. 노란 가루 보이지,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노란 가루 보이죠? 네, 보여요. 이게 꽃가루입니다. 포게티
네. 실버 포게티에 꽃가루를 저기 클라린 에비용에 묻혀볼게. 네. 태안 수정을 시키는 거. Magic finger. 결혼해라. 이거 너무. 모자이크 처리. 아, 무슨 모자이크 처리라면 더 이상하죠. 네, 태안 수정을 시켜준 네. 겁니다. 네. 근데 원래 정석은 이렇게 이름표 걸어야 돼. 아, 뭐랑 뭐랑 섞었다고. 네. 근데 나중에 하지 뭐. 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의 꿀벌이시군요. 사랑의 작대기. 원래 괜찮아. 원래 얘네들 수분 매개체. 그러니까 폴리네이터. 수정시켜주는 벌레가 파리야. 아, 네. 파리여서 꽃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냄새나. 아, 정말요? 파리가 꽤 지금 내 손에 보이게 알고? 아, 전 괜찮아요. 꿀이 묻었거든? 네.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 아, 싫어요, 저는. 한 번만 맡아. 아, 저 싫어요. 한 번만 맡아. 아, 제가 왜 맡아야 돼요, 한 번만 그거를. 맡아봐. 아니, 알려줘야지. 아니, 사람들한테. 아니, 그거 그냥 알고 있으면 되지. 진짜 음식물 쓰레기 냄새. 아니, 안 알고 싶다고요. 아, 싫어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 손 좀 닦고 올게. 옛날 하우스에서 키울 때. 네. 거기는 사방이 열려 있어가지고 파리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막 초파리 앉아있죠. 아, 너무 싫어. 그래서 끝. 갑자기요? 무슨 교훈은 없나요?